조금 넣어줍니다. 이거는 계란물을 볶을 때 여기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. 그래서 위에는 양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뒤집어줬어요. 그랬다가 이렇게 뒤집어줬어요.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간편하게 됐어요. 편리하고 좋습니다. 이 용도는 샌드위치 메이커지만 새로 다 된 판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호박, 고구마, 감자 아니면 밥을 넣고 이렇게 해서 누룽지를 만들어도 됩니다. 누룽지를 만들어도 돼요. 이렇게요.